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도 감안하는 등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의 해소라고 하는 연금개혁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의 진위는 돌아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주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을 먼저 봐야 한다고 눈과 귀를 닫고 있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용기 있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이 부담스러워서 완전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 고갈의 시계가 더욱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훼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인상, 국고 투입 문제를 가지고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고홍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와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합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백년대계 연금개혁을 위해서 한 걸음만 다가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